근데 이런 랜드 패키지는 보면은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뷰가 쫙 펼쳐지고 이런 거는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오로지 인터널로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거예요. Happy kangaroo. So you want them to come through? 자, 보시다시피 여기도 워드롭이 거울이네. 거울이네. 땡큐. 근데 뭡니까? 이거 좀 플라스틱 같은데? 그래, 타일을 붙인 거야. 돈 엄청 아꼈네. 계단도 너무 베니어잖아. 돈 아낀 흔적이 없는 거 여기 아니다. 미안, 내가 왜 모조를 좋아했을까? 이것도 키친부터 두고 위에가 상부상이 색깔 틀려. 윈도우가 있어서 이쁘긴 예쁜데 이거는 좋아. 이 윈도우 있으니까. 6개네. 이거 아직도 이런 거 하냐? 아, 정말 핸들 마음에 안 들어. 요즘 귀엽네. 이게 크지 않습니까? 집에 비해서는 작아, 사이즈에 비해서. 여기는 묻었네. 이거 하나만큼은 했네. 얇어. 솔직히 여러분께 솔직히 보여드리는 이거 안 인사이드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참. 와이프가 좋아한다는 건축회사인데 모조품이에요. 갑시다. 자, 오늘도 모조품이에요. 현관문 널찍하니 그건 마음에 들어요. 여기 메인 베드룸 같은데. 윈도우 마음에 들어. 이렇게 가로로 한 윈도우네. 세로도 좋지만 가로도 멋있네요. 오, 바닥이 꽤 커. 우와.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든다. 항상 얘기하는 거. 샤워룸이 커야 돼. 막 하다가 나 이거 부딪히면 되시는데 여기는 진짜 와 넓어요. 저기 좋아, 그치? 왜냐면 이 뒤가 이 윈도우 뒤가 바로 담하고 담 밑에 플란트를 쫙 해놨거든요.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오픈 안 하거나 그러면 타일로 바뀌어서 딱딱하지. 그 내추럴 라이트가 안 들어오고 깜깜해 보이니까 오픈을 할때 윈도우를 넣은 거야. 난이 플란트 뷰가 너무 좋아. 나도 좋아해. 괜히 맛있는 무슨 뭐 뷰보다 플란트 뷰가 음식 키친하고 딱 매치가 됐어. 패밀리 룸. 벽지도 왜 붙였대? 홈오피스? 거의 룸만 해. 룸만 하다. 됐고. 조그만 플란트 그린 뷰도 귀엽네요. 키하고 리빙룸은 타일이고 나머지들은 카펫으로 세팅되어 있네요. 역시 이거 좋다. 플로어 안으로 들어갔고 바깥에 보니까 바깥에는 무슨 공원 같아요. 파크 같은데 거의 뭐 마당이 뭐 파크를 마당으로 보고 있네. 야, 문 진짜 커. 이게 진짜 난 마음에 들어. 그래. 이집 마음에 든다. 이집 마음에 들어. 약간 그 리빙룸도 이렇게. 야, 멋있네. 멋있다. 열어주세요. 복도에 또 복도야. 조그만 룸 하나 있고, 벽지 왜 붙였지? 룸 있고요. 근데 여기 또 봐, 또 유리예요. 아니 뭐, 벽지. 저 선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.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스룸이에요. 왜냐하면 여기 바로 천창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이게 되게 작네요. 이거 샤워하다가요 팔꿈치 다 나가요. 집에 비해서 너무 작다. 야, 여기가 이게 또 안방이 여기가 메인이네. 메인 베드룸. 여기는 바스룸 천창을 이 바스룸 천창을 그냥 다 셋업을 했네. 블랙 윈도우네. 블랙 미러. 가격 채워서 이렇게, 그치? 이것도 이것도 할수 있다. 여기가 열리나 혹시? 이게 제가 또 미러에 또 일각이 있잖아요. 이거 블랙 미러가 엄청 비싸요. 노멀 미러보다
몇 배가 비쌉니다. 여기가 메인 리빙룸이네. 키친이 엄청 밝다. 아, 키친이 마음에 든다. 열리지 않는 거예요. 열리지 않는 건데 통창인데 괜찮다. 이것도 장점이 무섭다. 무섭어요.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 좀 찍어봐 주세요. 이게 왜냐면 호주가 뭐 여기는 모르겠지만 호주 같은 데는 바람이 세게 불다 보면 이게 창이 많이 흔들리거든요. 그때 포치가 많이 깊이 들어와서 괜찮아. 물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용 문제라는. 뒷마당이 좀 작아요. 작은데 아니 뭐 둘이서 뭐 농사 짓 것도 아니고 뒷마당에다 이 정도면 뭐 그래 훌륭하지. 2층 집이다. 2층 집을 되게 모던 스타일의 2층 집이 한번 봅시다. 폭포가 있어요. 집 입구에 여기도 엄청 넓어. 넓다 넓다. 우와. 우와. 너무 마음에 드는데? 너무 헤비야. 저거 뭐야 저거. 아니 나는 나 이런 거 좋아해. 나 이 여기에 화장실에 숨 쉬는 곳인데 뭐 그치. 거의 호텔급이야. 이거네 홈 오피스. 야 이건 정말 재택근무다. 그러니까. 완전 일할 맛 난다. 웬만한 사무실보다 크다. 제일 그래서 비싸 보이네. 이 집이 좀 비쌀 것 같다. 정말. Look at this. 내편 말씀이 천장에서 들어오고 창문이 많아요. 창문이 많은데 창문 많은 집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. 겨울에 춥다? 그건 한국 얘기고 호주는 창문 많다고 겨울에 춥지 않아요. 여기서 자주 되겠다 올라가. 이 정도는 대기야. 아 이제 또 벽을 좋아하나 봐요. 역시 하우스라서. 근데 난 이런 나무들도 너무 좋아. 고무나무 괜찮다. 같은 거. 이게 오래가잖아. 이거 보여 아직. 아니 같이 좋은 건 왜 했나 몰라. 이런 거 좋지. 이런 게 돌 그치. 그냥 잔디 없애고 잔디 자갈과. 중간에 왜 깔았대. 이 덱도 마음에 들어요. 이 덱의 첫 덱이 마음에 드네. 근데 이거 한번 찍어봐 주세요. 다시 한번. 저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. 이 플로우에서 이게 없잖아요. 민자잖아. 툭 하고 걸리지도 않고 딱 안정감이 있어.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비용 문제라서. 이 덱의 비용 문제라서. 여기가 팬트리도 똑같은 장이야. 팬트리도 되게 고급스러워. 와서 이거 뭐. 닫아볼까요? 다 보여 근데. 아, 난 보이는 게 더 낫다고 봐. 그래? 아니 이런 키친에 있는 장하고 여기 거실에 있는 장이 세트로 통일돼 있는데 색깔이 일단 약간 다크 그레이 같은 톤이잖아. 이게 난 마음에 든다 진짜. 이 집 마음에 든다. 저 거울벽은 다 마음에 든다. 아, 거울이야 뭐 우리가 들어와서 도움만 바꾸면 되니까. 창문 크다 이거. 그냥 2층에 딱 이게 오픈이 안 되는 창문이야. 픽스드 윈도우. 또 한국 사람 통창 좋아하잖아. 통창. 오 박사님도 2층 박사님도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. 길이 늦게 보세요 여기. 여기가 이것도 뭐야. 잠시만 여기 2층 메인 베드룸인가? 야 널찍하니 좋다 이것도. 와 밖으로 크다. 근데 저는 한 가지 참 두 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? 둘이서 같이 샤워를 하라는 얘기인가요? 그럴 수도 있죠. 아니면 찬물 틀어놓고 따뜻한 물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아니 뭐 무슨 뭐 한증탕 만들어 놓은 거. 이거 너무 웃겨. 됐어. 이게 왜 두 개일까? 의미가 뭐야? 응? 여기가? 이거는 역대급이네. 천창. 천창도 있어. 뭐 너무 부러운 천창. 천창. 나 이게 조그만 방. 여기는 작은 방. 아주 작은 방이에요. 네. 작네요. 여태까지 집 한 대여섯 군데 봤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그래요? 그리고 제일 그 뭐랄까 좀 이렇게 고급스럽고 자재를 실제로 고급스러운 자재를 썼는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계단이나 뭐 이런 게 모든 디자인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어요. 그 호주에서 그 모던하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집을 지은 건데 우리 지금 방 보고 나온 집이에요. 여태까지 본 집 중에서 만약에 집을 산다면 이걸로 계약하겠습니다. 여기는 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. 왜 촌스럽지 이렇게? 문이 왜 이렇게 싸구려 문일까요? 느낌에
자, 여기도 아이고 여기 웨이팅룸 아주 귀여운 웨이팅룸. 어. 귀여운 룸이에요. 메인 바드룸이 메인 베드룸인데 아, 블루? 네. 좀 약간 싹 100%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리고 방은 더블 이 집은 다 더블 되나요? 더블 돈 것 같아. 거울 좀 많이 큰데 저게 그냥 들어가. 아유 또 바스룸이 작네. 저게 뭐냐 겹쳐 있잖아요 뭐.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다. 층고가 엄청 높네. 어 층고는 좀 높다. 아, 층고가 높다. 거리고 어. 리빙룸인데 깝깝해. 싫어요. 솔직히. 오 아일랜드는 마음에 든다. 여기 게스 아니네. 좋네. 어. 인덕션 좋지 어. 사실. 인덕션이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. 먼저 리빙룸이고. 끝. 네, 여기가 말입니다. 아 이게. 나무 담벼락을 보고 밥을 먹는데 어. 차라리 여기다가 그냥 플란트를 그렇지. 이렇게 심었으면 차라리 어. 아까처럼 그린 어. 뷰라도 있잖아. 이거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어, 아닌 것 같고요. 이쪽에 그린이 좀 있긴 한데 집을 약간 띄웠네. 집을. 근데 아 마음에 안 들어요. 어, 마음에 안 들어요. 마음에 안 들고요. 그냥 아유. 키친만 넓다. 너무 저기 상부장이 저렇게 길면 안 돼요. 가자. 가자. 네. 어? 이거 내려가는데? 아, 왠지 모르게 영화에서 보면 이런 데서 꼭 무서운 것들이 나와요. 아,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무리를 좀 어. 계단 막...